역시 마지막 집은 우아하게 디저트를 즐기면서 달콤함에 풍성 빠질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빠져보겠습니다. 위에 막혀있네. 예? 프랑스 디저트에 보면 브릴레라고 하는 크림 브릴레라고 하는 이렇게 위에 설탕을 올리고 구워요. 달고나라고 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재미를 좀 붙여서 달고나 라떼라고 해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라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깨서 와 이렇게 커피가 요즘에는 재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위에 설탕이 달고나가 있어서 이렇게 떠서 먹게 되네요. 오. 아삭아삭. 어, 먹으면서 계속 달달한 예, 계속 조금씩 좀 씹히고요. 저만 알고 싶은 이 집, 특히 케이크들은 꼭 먹어줘야 합니다. 이 순간 제일 좋은 순간입니다. 느끼하지 않고 가득한 우유 크림이 촥촥 감돕니다. 이 케이크는 이 맛에 먹는 거죠. 시원한, 시원하게 크림도 시원하고 먹다 보면 중간중간 그 상큼함이 빵 터지는 그 딸기, 딸기의 그 시원함. 근데 굉장히 이게 달달한 이런 시원하고 상큼한 이런 케이크가 사람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은 또 딸기. 이번엔 딸기 듬뿍. 딸기가 아예 오픈. 치즈 케이크예요. 딸기 부대 줄 맞춰 똑바로 섰. 내 입안을 향하여 전진. 왜 손으로 들고 먹냐고요? 이 케이크 앞에선 포크 자체가 사치입니다. 쫀득 브라우니 같은 느낌의 그 쫀득쫀득하고 꾸덕꾸덕한 느낌의 그 치즈 케이크 있잖아요. 그 치즈 케이크의 그 묵직한 향이 확 올라오면서 시원하게 그 크림이 들어오는데 상큼한 딸기가 빵하니 터트려 주는데 이거 지금 와 우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최근에 먹어본 디저트 중에 제 입맛에 딱 맞는 디저트예요. 이거 딱 내 거.